근데 참기름은 지금 넣으면 안 되지. 아 그래. 아 그런 거야. 어. 아, 다 뽑고 나서. 머리 못한 솜씨가 드러나네. 어쩌면 좋아. 어머니는 음식을 잘 몰라. 어머니는 음식을 잘 몰라.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셔요. 뭔가 부드럽네. 한복 입었다. 진짜 한복 입었다. 아버님 뭐 하세요? 아, 요리한다, 요리. 안녕하세요. 이거는 뭘 해야 되나? 서현 아빠. 진짜 애매하지, 저럴 때. 하지 마. 그냥 하지 마, 하지 마. 아니에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어. 제가 할게요. 아, 네. 어, 다 했어, 이제. 할 줄 알고 한다는데. 아니요. 일단 한다고 말한 거예요.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부엌을 못 떠나고 계신 거예요, 수 씨는. 힘들 때 조심해야 돼. 제가 부를게요. 아니에요. 할게요. 순서만 알려주세요. 어? 순서만 아니야. 알려주세요. 나중에, 나중에 다. 아니, 아니. 다. 저도. 나중에 시어머니, 시아버지 생신 때 한번 해드려. 쉬라고 해도 쉴 수가 없죠. 그치. 그러니까 어른들이 많이 계시면 야. 앉아있기도 뭐하고 모른 척하기도 뭐하고. 네가 하려고? 오빠 해봐. 이거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. 아, 한번 해 거야. 아빠 닮았으면 잘할 거야.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. 아 근데 앞치마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안 돼. 이거 안복 안 된다. 앞치마 어디 있어요? 안 돼. 이거라도 하면 이거라도 해야겠다. 어? 하지 마. 땡큐. 고기? 주방장 같아요. 야, 저 인원이 다 식사하시려면 음식 양도 만만치가 않은데. 이따가 우리 밥 먹고 윷놀이 할 거거든? 네. 윷놀이에서, 윷놀이에서 지는 사람 점심 하는 거야? 그치. 무조건 점심 설거지까지. 우와. 설거지까지 하기. 오빠 윷놀이 잘해? 응? 윷놀이 잘해? 윷놀이는 운치 기상 아니야? 운치 기상?